안녕하세요. 포착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 이제 변곡점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건데, 사실은 극대극소는 뭘 쳐다보는 거야? 예, 원래 있던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요. 그 다음에 변곡점은 이계 도함수를. 그래서 해석해가지고, 미정계수 있는 것만큼 식을 세운 다음에 산수만 잘해주는 문제들을요, 뿅뿅뿅 풀어나가도록 할게. 갑시다. 구간 0부터 2파이 사이 내에서요. 0부터 2파이 내에서. 지금 함수 자체가 fx가 있는데 fx는요 a sin x 더하기 b cos x 다음에 플러스 cx 이렇게 있어요. 이 함수가 x 이퀄 3분의 4파이에서 극대입니다. 그렇죠? x 이퀄 3분의 4파이에서 극대 극대를 갖고 다음에 곡선 y 이퀄 fx 변곡점의 좌표가 파이 컴마 마이너스 파이. 변곡점은요 파이 컴마 잘 써라. 변곡점은요 파이 컴마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대. 그쵸? 자, 이때 a값 b값이 깎고 해라 이런 건데, 이제 미정계수 몇 개 떴죠? a, b, c 세 개 떴지. 조건식 몇 개? 세 개는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주목. 이건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잖아. x 이퀄 3분의 4 파일 때 극대를 간다는 얘기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수니까요. f 프라임 도함수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4 파이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당연히 0 나와야 돼. 0 되는 점에서 일단은요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극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일단 변곡점이 파이 컴마 마이너스 파이라는 얘기는, 변곡점 파이 컴마 마이너스 파이는요 원래 있던 저 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변곡점도 저 곡선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f라는 함수통에다가요 파이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파이 나온다. 이거 하나 챙기시고요.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변곡점이니까 f2 프라임 두 번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파이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예, 0 나와야겠어요. 그렇죠? 0이 되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점이 또 변곡점이니까. 요 세 가지 조건 이용해서 미정계수 ABC 세 개 구하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부터 보다 다 산수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솔브하기를 갑시다. f 프라임 x 한번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a 코사인 x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제 b 사인 x 얼마 플러스 c 이렇게 1달러. 한번 더 미분합시다. 어차피 이게 도함수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f2 프라임 x는요 마이너스 a 사인 x 그러면 마이너스 b 코사인 x 얘는 날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대입해 볼게. 맨 처음 여기다가 파이를 넣어주면은요 파이 나와야 돼요. 사인 파이 얼마야?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이것도 출발한다. 마이너스 b 파이 넣어주면 플러스 얼마입니까? 아, 파이 c요. 파이 c.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파이 나와야 돼. 이게 1식 됐죠. 다음에 여기다가는 3분의 4 파이를 넣어주면요 0 나와야 돼. 그렇죠? 따라서 3분의 4 파이는 240도죠 3분의 4 파이 슉 돌려봐. 코사인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 하고, 자, 사인 3분의 4 파이요 사인 21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 어떻게 해요? 플러스 2분의 루트 3 b 플러스 c. 이게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겠어요. 그쵸? 0. 맨 마지막 조건 이거죠. f2 프라임 파이 변곡점 지점 파이 넣어주면요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날아가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요. 플러스 b가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땡. b는 0입니다. b가 0이니까는요 이거 0 나오네. 따라서 파이 파이 날리면요 c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b는 0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면은요 a는요 a는 네, 마이너스 2 나오네. 그쵸? 이렇게. 먼저 요구했던 게 A값, B값, C값을 뭐하래? 지금요? 더하시래요. 이랑 뿅뿅뿅 더해주면 정답은 빵빵! 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관식 마이너스 3 클리어. 쉽죠? 예, 다 산수예요. 그쵸? 미분할 줄 알고 요 주어진 문제 해석해가지고 미정계수만큼 조건식 끄집어내서 산수만 잘해주면 풀린다 이거지. 그치? 그렇군요. 지우고 하나 더 풀어볼게. 수월수월. 하나 더 FX가 있는데 FX 이번에 FX는 fx는 자 ax의 3승 더하기. 만약 지금 풀고 있는 게 좀 어렵다 뭐 좀 쉽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은요 뭔가 수학적 기초나 미분이 공부가 덜 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수월해야 돼. 안 수월하지 않는데 하는 학생은요 뭐 반복하세요. 회독하면서 이제 미분이 잘 되어 있고 뭐 기본적인 내용만 독해만 되면요 다 산수에 불과하니까 계속 산수 연습한다는 기분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쵸? 무슨 연습? 산수 연습. 간만에 3참수 썼던데, 3참수. 3, F3에서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4래, 그쵸? 야, 3, F3에서, 예,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가 2,f. 변곡점은요? 2,f요.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쵸?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때 AB 값 구해서 빼보래요. 야, 미정계에서 몇 개 떴어? 주어진 식에 두 개 떴죠? 조건 두 개인데 독해만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별로 준 게 없는 거야. 그죠? 예. 네, 그냥 X가 3일 때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얼마다? 4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뿔로 갖고 와서 뭐야? F 프라임 얼마일까? 프라임 3 집어넣으면요. 도함수에다가 3일 때 미분계수 순간변화를 접선의 길이 얼마? 이게 마이너스 4다. 이게 1씩. 다음에 변곡점 2,f에서도 얘는 별로 준 게 없는 겁니다. 그쵸? 2,f이 뭐? 그러니까 이거죠. 변곡점이 X가 2일 때니까 한 번 더 미분해. 이게 도함수에다 X 앞에 2를 넣어주면 이때 얼마 나와야 돼? 변곡점이니까 0 나와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 두 개 나왔잖아? 산수 땡! 산수 하나 돼. F'X 미분합니다. 3AX의 제곱 더 열어보니까 2BX 다음에 플러스 오 끝. 한 번 더 미분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6AX요? 플러스 얼마 200까지는 잘 됐어요. 그쵸? 넣어줄게 이제. 저 도함수에다가 X에 3 집어넣어봐. 9 9 3 27A 3 집어넣어 플러스 얼마 6B요. 플러스 5. 예. 이놈이 얼마 나온다 이놈이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겠어요. 그쵸? 굿. 이거 좀 정리해줄까요? 넘기면 9니까 3으로 약분되네. 마이너스니까 3으로 약분되네. 3으로 약분 9A 얼마 2B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야. 그쵸? 드릴로 얘가 1씩. 식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2 집어넣어. 2, 6, 12A요. 12A 플러스 얼마? 2B요.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이게 0 나온다고. 0! 이니까. 따라서 B는요. B는 마이너스 6A 나오네요. 그쵸? B는 넣기면 마이너스 6A. 그치? B가 마이너스 6A니까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A가 3이니까 A는, A는 1 나와요. 그쵸? A가 1. A가 1이니까요.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A는 1,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문제는 뭘? 1 빼기 빼기 6? 우리 학생 정답은 빰빰! 예. 7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1 빼기 빼기 6? 정답은 7. 그냥 수월수월하죠. 그쵸? 중간식 7. 됐어. 하나만 더 풀어볼게. 뭐 그만큼 넘어가니까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자, 이번 강의는 하나만 더. 자, Y컬 ln AX의 완전제곱. Y컬 ln AX의 완전제곱. 자, 이것이, 이것의 변곡점이요. 이것의 변곡점이. 변곡점이. 어딜 지났는데요? 직선 y컬 2x 마이너스 1 위에서 때, 그쵸? 직선 y컬 2x 마이너스 1, 이 위를 지난대. 한마디로 변곡점을 잘 구해서요. 이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뾰롱, y좌표 뾰롱 넣으면 성립해야겠죠. 왜요? 이 변곡점이 지금 이 직선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때 양수의 값, 양수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쵸? 우리 써먹을 게 변곡점이니까 제일 몇 번 미분해야 돼? 네, 두 번 미분해야 돼. 두 번. 그쵸? 가자. Y 프라임은요. 미분 떨궈요. 덩어리 ELN AX 한 다음에 반드시 속미분해줘야 돼.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해요? 네, 미분해주면 AX분의 A니까 X분의 1. 따라서 여기다가 X분의 1. 좋아. X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그쵸? 한 번 더 미분할게. Y 2 프라임이요.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합니다. 분자 미분하면 얘는요 2 한 다음에 얘는요 여전히 AX분의 A니까 X분의 1이니까요 X분의 A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해주면 2 되겠네요. 그렇죠? 분모가 X니까 곱해주면 2. 다시 한번 분자 미분한 것이 X분의 2 곱하기 분모 해서 2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의 분자니까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0 될 때 필요한 거지. 0 될 때. 그렇죠? 따라서 아, 이건 문제 자체에서 일단 얘기해주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체크해놨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요 놈이 양수라면, 따라서 X는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저 그래프도 그리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야. 그쵸? 뭐, 어쨌든,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늘 양수고요. 이 끄집어 내놓고 1마, ln, AX니까, 얘가 언제 0 되죠? 요 놈이 0 될 때 0 되겠네. 그쵸? 그쵸? 요 놈이 0 될 때. 따라서, 결론. 1-ln, AX가 0이 될 때입니다. 넘기면, ln, AX가 얼마입니까? 1일 때고요. 2가 돌아갑니다. 2일승 2죠. 우리는요, 이때 X값, X값은요, A분의 2 나와요. 그쵸? 따라서 이게 뭐야? 이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라고. 그쵸? 왜? 0이 될 때 하나 있어. 2개 도함수가 0이 될 때가요, 그런 X값이 딱 하나 나오네? X는 A분의 A.
요게 변곡점의 x좌표 써볼까? 따라서 우리 선이 변곡점이요. a분의 2가 변곡점의 x좌표입니다. 이거 어디다 넣어줘? 여기다 쌀롱 넣어주면요, 그때의 변곡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넣어주면 a의 약분 되겠고 ln은 1이니까 1의 제곱 1. 이게 바로 변곡점이야. 근데 이 변곡점이 어딜 지난대요? 이 직선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이제 a분의 2와 1을 넣어주면요, 우리가 모르는 a값 구할 수 있겠다. 마무리 산수 1 나와야 돼. 여기다가 a분의 1 넣어주면 a분의 2 오일러 상수 2 빼기 1 만족한 a값 구한다. 넘기면요, 예, 2죠. 따라서요 a는요, a는 2가 되겠네, 그쵸? 넘기면 플러스 2니까 자리 바꿔서 a는요 2 약분되고 2 요렇게 될 거야, 그쵸? 정답 a는 2. 중간식 클리어. 자, 돌아와서 지금 뽀로록 세 문제를 급히 풀어봤는데 별거 없잖아. 변곡점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거, 아, 원래 주어진 식의 미정계수가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이제 극대극소점 또는 변곡점을 독해를 잘해서 주어진 미정계수만큼의 식을, 조건식을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상수만 잘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는 것 계속 미분 연습해 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